올 초 지역 경제의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주택 분양 시장이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기우였습니다. 대전과 세종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3개 아파트 단지 분양이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부동산 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대전시 갈마동에 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체의 견본주택입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청약 접수한 결과 4개 평형 중 2개는 1순위에서 마감됐고 나머지 평형은 2순위 경쟁률이 9대1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는 21일 당첨자 발표에 이어 26일부터는 계약에 들어가는데 이변이 없는 한 100% 계약이 예상됩니다. 실수요자가 많은 중소형 중심으로 분양 전략을 세운 게 적중한 겁니다. 중소형 아파트를 선택했던 게 시장에서 받아들였다고 생각되고 요새 그 금융이 열리지 않는데 이번 집단 대출을 이끌어낸 게 성공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종시에서도 분양 대박이 이어졌습니다. 1-1 생활권과 3-3 생활권에서 두 개 단지가 동시에 분양에 들어갔는데 두 곳 모두 세종시 거주자 1순위에서 대부분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6월부터는 분양 물량의 절반을 외지인에게 배정키로 하자 세종시 거주자들이 앞다퉈 분양 대열에 뛰어들어 최고 경쟁률이 13대1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우려스러운 말도 많이 있었는데 당사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향후 분양할 업체들도 높은 경쟁률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세종시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6천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이 추세라면 세종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첫 분양이 모두 성공한 만큼 미분양 걱정은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라며 다만 5월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억제가 변수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TJB 이인버입니다.